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105편 4절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주 떠오르는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 또 충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떠오르게 되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기뻤던 기억, 그 다음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수치당한 기억,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억, 또 공포의 기억, 스트레스 기억, 분노의 기억, 감사의 기억 등 이외에도 많은 기억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억들이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성격을 좌우하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던 때의 감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오는 마음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또 성령 충만함, 열정,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그 거듭난 경험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상황, 거듭났을 때 상황들을 자주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수천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지금도 어려울 때면 이제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되어서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게 되고, 또 질병으로 만약에 고통당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완치된 경험이 있다면 아마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나 자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놀라운 일을 수행하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좀 구출해 달라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서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그 상황이 그쭉 나와 있죠, 성경이, 출애굽기에. 그러면 그것을 쭉 보면 말이죠, 대단한 역사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파라오를 항복시켜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데, 그 나오면서 또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게 하는 이런 것. 그 고집세고 교만한 파라오를 꺾는다는 게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파라오를 굴복시키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알 것이에요.
아,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한 그것을 만천하에 주님께서 알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을까요? 그 주변 국가들이 뭐 많이 알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세상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셔서, 분리시키셔서,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과 인도하심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허락, 화평이죠. 화해해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좋은 것들, 또 면류관, 영원한 통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나님께 큰 일을 한 거가 있나요? 우리의 어떤 위대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만 지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과거에는 이방인에 속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미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보장도 없는 죽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혼이 영원히 고통당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했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 1, 2년만 한게 아니라 40년 동안. 뭐 그게 뭐 100명, 200명만 한게 아니라 약 200명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뭐 돈도 안 벌고, 뭐 하여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아, 이게 거짓말입니까?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 역사에 기록된 내용.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일. 여러분, 200만 명 하면 아시겠죠? 청주시 인구가 뭐 81만 정도 된다. 거의 3배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셨어요. 40년간. 아마 나라도 그거를 먹일 수 없을 거예요. 나라에서 전체 무료로 제공해줘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알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까? 그후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재산 떨리고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모이도록 해, 팔레스타인 땅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거기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국가를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상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죠.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래 맞죠?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년도에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그거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한번 앞으로 기록해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직장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영적 문제,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교회, 자신의 건강,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기도드렸을 때 그분이 해주신 것을 기록해 보시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고 또 지역교회에서 많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해결책이 없는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을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돼도 기도할 때는 열렬하게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해준 거, 그리고 위대한 일 한 거, 이거는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 그거 잊어버리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게 되면, 아, 맞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야. 내가 여기에 속하면 안 돼. 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네가 잘 견뎌낸 그 지난 날을 기억해보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후 어려웠던 어려움을 기도와 인내로 견뎌낸 그러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 빼면 뭐 종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당연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엠마오로 가는 제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위대하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한 세네 가지 따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가지. 먼저 부활이겠죠. 구원, 부활. 부활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그리고 통치, 이겁니다.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부활과 구원과 재림과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릴 것이지만 구원받고도 주님을 부인하면 천년왕국에서도 통치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부인한다고 지옥에 가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통치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갈등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그 믿음을 잘 견지하면 어떻게 해요? 예,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너에게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안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시편 105편 5절에 보면 주님의 이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적.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어때요? 믿습니까? 이적들을 믿어요?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목사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 여정의 그 홍해를 걷는 것은 그 깊은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상류에 올라가서 무릎까지 오는데 그 지역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 거기에 지진이 많이 있었다. 그 지진에 의해서 너무 무너진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지호, 그리고 대환란, 천년왕국, 휴거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 즉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다 영원히.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즉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자기들에게 이제 모든 그러한 경륜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구원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한번 삼으시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기본 상식인데 그걸 모를까요? 유다서 12장 17절은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3절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다른 무슨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 말씀하신 거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한다, 그죠? 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 안식을 갖지 못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겠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다윗은 무기도 없었고, 체구도 작고, 훈련된 사람도 아닌 양치기였고, 그 당시에.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뭐예요? 만군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자,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시련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믿지 않으니까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려운 거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많다고 그랬죠. 그냥 구하면 받을 텐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 고치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고 뭐 다 했죠.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믿겠어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또 아주 거짓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득실득실 냈어요. 주변에 형식적인 믿음 또 교만함 잘난 척,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치신 거죠. 같이 상대를 안 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세 번째, 주님의 입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여기 105절에 보면 105편 5절에 보면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 있는 그 심판,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이시지만 심판주이세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로세아네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세아네. 자, 대활란을 설명하시면서 로세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세나는 뭐예요? 로세나는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다 덮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은 또 노아의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날. 노아의 날은 뭐예요?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또 아말렉이 길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아말렉이 쭉 이제 전진하는데 뒤에는 뭐 앞에는 이제 전투력이 막강한 군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강한 군인 또 약한 군인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어린아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맨 뒤에 따라오잖아요. 지금 행군을 쭉 하는데 또 뭐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런데 이 아멜렉은 말이죠. 강한 군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와서 어린 나이 뭐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맨 뒤에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짓을 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뭐예요? 에서의 후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상징해 죄 그리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게 얍삽하게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지저분하게 행동한다고 약한 자를 또 공격을 하고 말이죠. 마귀는 어때요? 약한 자를 공격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예. 그 레위지파 3인방이 산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모세, 아론, 훌. 이세. 모세, 아론, 훌.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죠.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훌은 뭐예요?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예표하는 세 사람이 산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해 아래서 아멜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 이는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시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아멜렉. 예, 죄. 예. 죄와 싸우는 것. 마귀. 예, 뭐 이런 것. 자, 지옥의 심판이죠. 지옥의 심판. 지옥의 심판. 지옥,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구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두 구절을 46절과 48절을 개역성경에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해 삭제시켰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 변개된 성경은 지옥이란 단어를 말이죠. 대부분 스올로 많이 바꿨어요. 또 음부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무덤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자, 지옥의 심판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은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이 위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의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복받고 화를 입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제국의 흥망성쇠 왕을 내세우고 또 그 왕을 폐위시키고 이런 일 모두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경고를 믿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경고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믿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지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물론 멸류관을 받았고 상을 받는 자리지만 거기서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 주님의 오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휴거에 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거 안 믿는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 주님의 재림은 2단계죠. 1단계는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시는 휴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즉시 내려오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 두 단계로 이렇게 모두를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사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그것. 그리고, 주님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과 재림이 없다고 하면 그건 형성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많은 이단 가운데서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들도 그런 건 많이 믿는데 그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셔가지고 다 해결한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 핵심은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땅은 누가 관장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고통당합니까? 왜 먹고 사는데 힘들까요? 마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왜 생존 경쟁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라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서로 전쟁을 하고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쁜 일들을 꾀하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까요? 보이스피싱하고 그리고 사업하며 사기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관장해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발목과 손목에 있는 그 족쇄를 풀어보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사망은 종결되고 이제
좋은 일들만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 그런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빼버리고 교회가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잖아요. 지옥행을 만들기 위해서 일곱 가지 큰 종교를 만든 거, 잡단거는 엄청 많지만 크게 만든 뭐예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종교, 이거 다 카톨릭이죠. 이것도 동방종교. 그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 구원이 없어요.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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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동방종교, 개신교. 그 다음에 뭐 힌두교, 이슬람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런 것들. 이런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걸 믿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이 독선적이지 당연히요. 유일신 하나님만 성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구원은 다른 얘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약속도 인간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나 이러한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때까지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세 가지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네 가지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기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심판.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심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것을 기억하라. 심판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면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모두 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걸 못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들은 전부 그런 거 철저하게 안 믿어요. 그냥 대충 믿죠, 대충.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믿음, 믿음.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꾸 기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뇌시킬 때 틀린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판단력이 있으니까 바르게 답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강아지입니다. 아, 저 안경입니다. 아니, 이거 강아지야.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을. 이게 누가 이걸 강아지라고 얘기하겠어요? 제 정신을 가지면. 그래? 몽둥이로 한번 후려 패고, 야, 이건 뭐야? 아유, 안경입니다. 안경? 강아지야, 이거. 그래?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물속에다 집어넣어. 인두 갖고 지져. 이건 뭐야? 이거 너무 고통을 당하고 많이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때부터, 아, 강아지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에 다 과거에 그랬어요. 전쟁하면 포로들 잡아서 할 때나, 신문하나, 옛날에 무슨 뭐,
이런 거 안기부나 무슨 뭐 이런 보안사에서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하면 그냥 다 사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머리가 돌면 이제 이게 안경이다, 이게 강아지다, 강아지다, 강아지다 그러면 머리가 돌아버리면 아, 강아지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쉽게 구원의 복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마음속에 그냥 새겨놔라.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면 좋은 것을 기억하면 좋은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이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예, 이거를 안경을 강아지라고 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고통을 주면 강아지로 보여서 그 사람 입으로 강아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마음속에 새겨라. 그러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헛믿음을. 주님께서 행하신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을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고 아니야 그것은 옛날에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뭐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아, 그 당시에 약간 마리아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하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성경을 조명하는데 철학으로 성경을 조명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성경을 좀 증명해. 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말이죠. 그건 말이 되나요? 완전히 틀린 내용인데 성경으로 과학과 철학을 이렇게 증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똑똑하게 많은 증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헛짓이다.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행하신 그러한 일들, 여러분 생에 있어서 도와주셨던 일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그 후에 기쁨을 가졌던 사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길래 그걸 잊지 말라.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를 부르시고 다시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라. 만약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살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거창한 일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셨으므로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록된 성경에 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하나하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